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세계 지방정부 대표로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전지구적 파리 협약의 이행 점검 결과가 처음 공개됐으며, 기후위기로 피해를 입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기금 조성과 운용 방식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후 언더트연합총회에서 김 지사는 충남은 국내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가장 많고 제철과 화학산업시설이 집중돼 있다며 탄소중립 경제특별도 선포와 수소에너지산업 육성 등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생활 속 탄소중립을 위해 공공기관과 대기업에서 일회용품 사용 금지 등 탈플라스틱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